전당대회 앞두고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이제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 연임을 얘기하겠다. 네. 지금도 변함없이 변함없습니다. 추진하십니다. 계속 지금 연임하라고 제가. 근데 대표님 아직 계속 결정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는 아직 결정 못 하셨잖아요. 결정을 빨리 이제 할 날이 오겠죠. 그래서 저는 계속 연임. 이재명 대표 연임이 정권 탈환의 지름길이다. 정권 교체 지름길이다. 그래서 당 대표와 대선 후보 이것을 동시에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네. 대선 행보를. 근데 이제 평 의원으로서 하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리 보나 저리 보나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것이 순리고 정권 교체의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민주당원과 그리고 지지자들을 하나로 규합할 수 있는 대동단결 총단결 시킬 수 있는 리더십은 이재명밖에 없다. 최진봉한테는 없다. 아니, 저는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최진봉은 결코 없다. 리더십. 아니, 저는 안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이재명 대표 연임하시라. 하시라. 이렇게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고민을 좀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고민 되겠죠. 고민 되겠죠. 제가 계속 턱 밑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하고 턱 밑에서. 그럼 반응이 어떠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반응입니다. 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네, 반응이 표정도 아무. 네. 네. 근데 처음에는 말도 못 꺼내겠거든요. 아, 그런 지금은 얘기를. 이제 입틀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막 입틀막 자세였어요. 말도 하지 말아. 말도 꺼내지 말라고. 꺼내지 말라고. 거의 입틀막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그 지금은 아니다. 입틀막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표정은 무표정이다. 무표정입니다. 네. 당헌당규 바꿔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안 바꿔도 됩니다. 안 바꿔도 됩니까? 당헌당규는 오늘 다 의결했고요. 네. 네. 수요일 날 이제 당무회에서 그동안 당헌당규로서 미비점들 그리고 당헌당규의 불안정성 이런 걸 다 해소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당대표는 대선 출마일 1년 전에 사퇴하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모든 당원 당규는 제가 알고 있기로 거의 모든 당원 당규는 결정한다. 다만, 다만 3분의 2 찬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아, 그렇게. 이런 조항들이 있어요. 아, 뒤에 조항 마찬가지로 대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은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다만 다만을 붙였군요. 특별하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될 경우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 결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건 당연히 해놓는 거예요. 그동안 안 했던 게 문제예요. 그것만 집어넣은 거군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 때 뭐가 있었냐면 대표가 사퇴하면 최고위원도 자동으로 사퇴했어요. 순장조야. 그럼 불합리하다. 그렇죠. 대표만 사퇴하면 되지. 그래서 당대표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들은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 이 조항을 그때 만든 거예요. 그때 만들었던 것도 당헌당규상 미비점을 보완한 거거든. 이것도 그런 차원이에요. 그걸 가지고 주말 내에 많은 도화 언론들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주문 외우듯이 하던데 그런 언론들이 민주당을 위해서 했겠습니까? 나중에 만약에 무슨 천재지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대선을 갑자기 치러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 조건에 걸려서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할 수 없다. 그건 안 되죠.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 만약에 있죠. 사퇴 그것이 가능성. 0.001%라도 그런 가능성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한 거예요. 근데 뭐 주말 내내 기자들 저한테 전화와가지고 대표는 그거 빼자고 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우겨가지고 그걸 넣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냐? 사실이다 그랬어요, 내가. 사실이다. 사실이다 그랬어요. 사실이다. 대표는 뭐 지나친 결벽증 이런 것 때문에 아니 뭐 나 때문에 그런다며 그거 빼고 가지고 이러더라고. 그건 대표 이재명 대표 개인에 대한 문제도 아니고 우리 그렇죠. 당의 문제입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주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이거는 빼면 안 된다. 이 주장한 게 사실이에요. 기자 여러분 궁금해하시지 마세요. 그렇게 제가 강력하게 넣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처리가 됐군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저보고 강경파라고 안 하더라고. 아 그래요? 초강경파. 초강경파. 초자가 하나 붙었어. 초자가 강경파가 아니라 초강경파. 예? 예. 아니, 아니 붙일 게 없으니까 초자를. 그 다음에 하나 더 붙을 것 같아. 극초강경파. 극초. 점점 늘어나는군요. 예. 그렇게 될 것 같아. 예. 근데 뭐? 기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강경파가 아닙니다. 강경 옆에 금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금산파입니다. 아, 그 옆에 강경이나 도시 논산에 논산 안에 강경이라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저는 강경파가 아니라 논산 옆에 있는 금산파입니다. 금산파. 네.
금융과 산업의 분리, 금산법이 그래서 금산율 분리법. 17대 국회 때 만들어졌죠. 금산법. 저는 강경파가 아니라 금산파입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뭐 결국은 이제 당헌 당규도 보완을 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연임에서 계속 밀고 계시고 네. 그래서 다음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출마를 하셔서 네. 다시 대표를 맡아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어떤 분들은 저보고 또 최고위원 또 나가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안 나갑니다. 왜요? 왜 안 나가세요? 저는 두 번이나 했습니다. 아니 뭐 또 그런 상 이재명 대표도 두 번쯤은 해라. 나처럼 최고위원. 두 번 정도만 해라. 네. 한 번 또 하면 세 번이야. 세 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규정에는. 후배 정치인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됩니다. 아... 저만 맨날 최고위원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다른 최고위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은 다른 최고위원들도 다시 도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네. 이번에는 네. 아, 새로다 그러면. 근데 이제 최고위원을 하시면 뭐 아니 다시 나가서 1등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 안 하는 게 낫지. 그럴 수도 있겠네. 하여튼 저는 네. 그런 이유가 아니라 네. 아 저는 안 나간다. 안 나간다. 네. 출마 최고위원 출마를 안 한다. 네,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불출마 선언. 여기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데서 하는 거? 근데 정치인이요. 네. 가장 견디기 어려운 진짜 고통스러운 압력이 네. 뭔지 아세요? 뭡니까? 출마 압력입니다. 오. 몇 명만 출마라고 그러면 네. 그 압력을 못 견디고 바로 출마해 버립니다. 가장 잘 버티는 것이 네. 불출마 압력입니다. 불출마 압력. 너 불출마야 근데 몇 명이 얘기해도 네. 수만 명이 해도 안 들어. 안 들어. 그리고 출마해. 저는 그런 유혹을 물리치고, 불출마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알겠습니다. 출마 압력에 견디기 어려운데 네. 불출마 압력 있잖아요. 네. 네. 저는 불출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불출마하라고 한 압력은 없었지만 네. 저는 스스로 불출마를 네. 합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오마이티비에서 네. 최고위원, 다음 최고위원의 정책 네. 내용은 출마하지 않는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 근데 댓글은 출마하라고 하는 게 더 많지 않을까요? 네?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 네. 아직은 안 올라오고 있네. 법사위원장 화이팅이라고 벌써. 정 의원님 최고입니다. 네. 김종민 논산파라는데요. 김종민 의원? 그분도 논산이시죠? 아 그러시군요. 네, 저는 금산파입니다. 금산파. 강경파가 아닙니다. 네. 불출마하세요. 올드스쿨입니다. 압력을 넣으시는데. 불출마하세요. 지금 썼잖아요. 네. 바로 불출마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런 댓글 여러분 받아들여서 정청래는 최고위원 불출마하라 네. 좀 압력 댓글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바로 받아들여 바로 수능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수능 안 해. 불출마라 하면 끝내 우리 출마해. 네, 출마하죠. 네. 끝까지. 네. 네. 어쨌든 그 나가고 들어가고의 그 시점을 잘 파악하는 정치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걸 잘 시점을 잘 아는 게 많은 정치인들이 직업적으로 보면 자기 객관화에 네. 실패하는 직업이 정치인들이에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출마하라고 몇 명이 하면 출마해버리고 예. 많은 사람들이 불출마하라고 하더라도 출마하고 예. 예. 자기 객관화를 볼 때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정부의 불균형 상태에 많이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정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정부의 불균형이란 말이 있거든요. 예. 정부의 불균형이란 말은 밀림에서 예. 사자가 미어캣을 사냥합니다. 근데 미어캣은 힘 자랑하는 게 수직으로 점프하는 거예요. 예. 그 사자가 오잖아요. 예. 나 힘 세다 하고 예. 수직으로 막 점프하고 점프해요. 있어요. 그럼 사자가 저 미어캣은 나보다 센가? 그리고 그 미어캣을 피해서 네. 다른 미어캣을 사냥합니다. 아 그래요? 그걸 근데 피해서 네. 그 수직 점프하는 미어캣도 네. 사자가 그렇게 센지 모릅니다. 어... 서로 정보를 몰라. 아. 그래서 미어캣은 네. 사자가 정보가 없다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막 뛰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피해 사자가. 네, 네, 네. 사자도 저 미역회 뭔가 괴력이 있나? 근데 정치인들은 이런 정부의 불균형, 네. 정부의 오인, 그래서 자기 객관의 실패로 인해서 네. 불출마할 때 출마하고 출마하려고 할 때 불출마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네. 그런 자기 객관에 실패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댓글만 읽는 겁니다. 댓글만 읽는 거다. 네. 그럼 객관화가 좀 됩니다. 시대적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네. 네. 정책위원님 건강 잘 챙기시라고. 네. 법사위가 무척 기대된다 이런 글도 있고요. 네. 어쨌든 뭐 다른 분들 얘기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후배 양성 좋은 거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이것이 민주당이 전통으로 좀 예. 바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제가 한번 세우려고 예. 21대 22대 초선 의원들 교육도 담당해보고 하는데 예. 23대 때는 예. 다른 정청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너무 앞서가지 마시고 아직 3년, 4년 남았는데 네? 벌써부터 그러지 마시고 좀 기다려보세요. 아니, 저도 이제 그거 졸업해야죠. 아니, 좀 기다려보세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장경태 갈 수도 있지. 아니, 좀 기다리시라고. 장경태는 아니, 능력이 안 되나? 후배 교육에? 아니 다음에는 장경태도 삼선이에요.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근데 장경태 여기 나오면 동시 접속이 몇 명입니까? 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도 안 나옵니까? 아, 장경태 최고는 그래 안 부릅니까? 별로 안 나와서요. 안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안 나오잖아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많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정책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오세요. 두 달에 한 번 나오겠습니다. 자, 저를 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진짜, 기도 잘합니까? 시리어스? 아 그럼요. 목사한테 지금 말이라고 아, 하십니까? 아 근데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보다 네. 기도빨이 있어야지. 일단 뭐. 기도빨은 잘 안 먹히죠. 무슨 말씀이세요? 어. 어? 아니 혹시 기상청 일기 예보 보고 네. 하나님 비 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비 오고 하고 내 기도빨이 먹겠다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자 어쨌든 오늘 오후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잖아요. 네네. 오후 뭐 5시 정도 되면 결과 5시부터 아마 이제 본회의 하면 좀 늦게라도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또 정책 내용은 법사위원장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 그럼요. 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끝낼까요? 근데 기도하면서 끝내자고요. 기도하면서 끝나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보통 예배 시간에 마지막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축도 하죠. 예, 축도. 축도 좀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끝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자녀의 머리 위에 네, 뭐 손을 얹고 머리 위에 네, 안수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축복이 있을지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해도 기다리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일단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얘기하면 여기서 기도하자 그럴 것 같아서. 자, 오늘 이 시간 정청 내용과 함께한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 또 한 달에 두 번씩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 오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지금? 자, 기도해 드릴 테니까 기다리세요. 네. 자, 정청 내용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